메이저리가 난리가 난게그 2020년 시즌에 그 사무국의 커미셔너 롭 만프레드의 그 직권으로 개막을 하겠다 강행을 한대. 그 팀당 예순 경기만 할수 있대요. 한 거의 두 달치죠. 구단주 만장일치로 개막은 결정이 됐는데 선수 노조와의 협상을 통한 것은 아니었다. 경기수에 비례한 연봉 지급까지는 합의를 했고 서비스 타임 보장. 그리고 올 시즌에 한하여 내셔널리그 지명 타자 제도 시행. 근데 사무국이 예순 경기, 선수 노조가 70 경기를 제안했는데 구단주 측이 70 경기를 거부했죠. 구단주 측이 거부한 건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무관중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수가 적어야지 손실을 줄수 있다는 거. 커미셔너 직권으로 강행을 할것 같은데 문제는 선수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노조 측에 7월 2일 훈련 합류가 가능한지, 시즌 운영을 위한 안전 매뉴얼에 동의하는지, 24일 오전 6시까지 답변해 달라. 일단은 오늘 중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미국 동부 시각 기준으로 오전 6시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 보너스 2,500만 달러 지급 백지화, 향후 두 시즌 내셔널리그 지명 타자 조이 백지화. 어쨌든 그래서 선수노조 이사회가 사무국 측에 예순경기 7월 27일 개막, 경기수 비례 연봉 100% 지급, 포스트시즌 보너스, 시즌 후 연봉 관련 쟁의 포기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커미셔너 직권으로 개막 강행하자. 그래서 선수노조 측도 사무국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 거죠. 근데 이제 선수들이 개인상 건강상의 위험을 근거로 시즌을 불참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 2021 시즌 종료 후 CBA 노사협정을 앞둔 선수노조가 연봉 등과 관련해서 파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9월 28일 전에 정규 시즌을 종료하고 포스트 시즌은 16팀이 치른다. 그러면 류현진 선수는 원래 올해 2천만 달러인데 37%인 740만 달러밖에 못 받고요. 추신수 선수는 2100만 달러에 37%인 777만 달러. 김광현 선수는 보장 연봉 400만 달러였는데 148만 달러밖에 못 받고, 최지만 선수는 85만 달러였는데 31만 4500만 달러 4,500달러까지만 받게 돼요. 그리고 40인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은 경기수 축소와 관계없이 서비스 타임 등록 일수 178일이 보장이 돼요. 참 그렇구요. 근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는 말라. 선수노조 투표인단 38명 중에 33명이 반대했고요. 그래서 커미셔너의 단독 직권으로. 그래서 보건 문제가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합의는 실패했어요.
합의는 실패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예순 경기. 그리고 예순 경기를 하고 일단은 그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경기 일정을 짜질 않고요. 지리적으로 인접한 팀끼리만 경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내셔널 리그 동부지구 이렇게끼리만 경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뭔가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많아요. 포스트 시즌 수익 공유였고 경기 도중에 선수들이 마이크를 착용하고 뛰거나 유니폼에 광고 부착하는 것도 없고 올 시즌이 도중에 중단될 경우 그 내년 확장 포스트 시즌과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도입 취소하는 방안 뭐 이것도 무효. 근데 확장 포스트 시즌은 내가 보기엔 중계권 때문에라도 할 것 같아. 그 내셔널리그 지명타자는 올해는 해요. 부상 방지 목적 때문에. 어쨌든 연봉은 그 시즌 대비 그러니까 시즌 그 시즌의 37%만 치르기 때문에 연봉의 37%만 받게 돼요. 트레버 바우어. 이 권리 하나를 위해 우리는 플레이오프 수익과 2021 퀄리파잉 오퍼 취소, 급여 선지급, 코로나19 보호, 농기런티와 연봉 조정 대상 선수들의 보호를 포기했다. 원래는 커미셔너 직권으로 40경기 초단기 시즌을 하려고 했는데 선수 노조가 법적 분쟁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60경기로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절벽에서 버스 운전하는 기분이래요. 트레버 바워가. 근데 트레버 바워는 본인이 이번에 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된 그 신시내티 선수한테 축하한다.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할 준비해라. 약간 뭐 이런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참 노사 갈등은 이 내년 겨울 그치 이제 노사 협정까지 간다는 거지. FA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선수 노조 위원장 토니 클라. 직권 강행이 불가피하다. 도미노 현상을 리그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FC장의 괴멸을 불러올 것이다. 풀리지 않은 모든 갈등이 내년 봄에 다시 재현되고 산업 자체가 추락할 수도 있다. 글쎄요. 최지만 선수는 아마 지금 미국에 가 있어야 된대요. 그 영주권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제 군복무는 아마 만 37세 이후로 그러니까 그 뭐 방위의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체 복무 관련해 가지고 그거와 이제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노조 협상 일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언해피 엔딩. 그래서 원래 5월 11일에 82경기 하자. 한 절반 정도 한 거죠. 그래서 공식 협상. 지명타자 도입은 찬성. 근데 사무국이 코로나19 보건 수칙 공식 제안. 근데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근데 연봉 삭감 및 조정안 제안. 수정안 제안. 삭감 없는 추후 지급 제안. 노조는.
근데 5월 26일에 난리가 났지. 고액 연봉자일수록 삭감폭이 커지는 비례수정안. 그리고 이제 노조 측. 삭감 없는 경기수 비례 연봉 및 114경기 시즌 역제한. 사무국 역제한 거절. 노조 추가 연봉 삭감 결사 반대. 사무국 76경기 시즌안 연봉 삭감 기조는 유지. 노조 삭감 없는 89경기 역제한. 커미셔너 직권을 사용해서도 시즌은 열릴 것이다. 구단주들이 72경기 시즌. 자, 중계권 연장 계약. 노조 측 계속되는 삭감 요청에 협상은 없다. 결국 커미셔너 직권으로 시즌 개최 추진 중. 롭 만프레드가 확신이 없다. 60경기 시즌 논의 중. 선수노조 아니다, 10경기만 더 하자. 근데 60경기 7월 27일 개막 제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찬반 투표 연기. 선수노조 사무국 제한 최종 거절. 커미셔너 직권 개막. 결국 직권 개막인데 참 이게 결국 올 시즌 이 개막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건강 문제가 불안해서 뛰지 않겠다 이런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나는 1년 쉬겠다 이런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냐, 선수노조 협상이 협상 타결일로 이뤄진 개막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시즌을 보이콧하는 일부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보이콧한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선수노조의 그런 총파업을 아예 그 시즌이 중단돼버린 거는 1994년에 결국 시즌 중단으로 그 포스트 시즌 경기가 안 열렸잖아요. 그리고 1995년은 그 지연 개막하고 단축 개막했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뭐냐 한 번 그런 적은 있었고 전쟁 때는요 참전했던 선수들 이외에 다른 선수들끼리 뛴 적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전쟁 중에서도 시즌이 치러졌는데 어쩌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메이저리그 사무국하고 선수노조들하고의 그 갈등이 더 격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더 심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참 이 현황이 뭐 안타까울 뿐이에요. 참 시즌을 그러니까 시즌이 약간 지금 그 막장으로 갈 분위기? 시즌은 약간 거의 막장이 돼가고 있고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올 시즌은 열리더라도 막장 시즌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참 올해 이렇게 좀 사무국하고 노조하고 거의 갈라서는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게 온전한 시즌이 치러질 수 있을까?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이런 얘기 했어요. 사무국 선수노조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팬들을 생각해라. 어떻게든 팬들한테 경기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참 이거는 그 상호 합의하에 안전을 위해 시즌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하는 것보다도 못해요. 아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 얘기해볼까요? 제 개인적인 입장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카테고리가 메이저리그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BO 리그는 중계하는 BJ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역사 컨텐츠? 그래, 내용상으로는 유익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인터넷 방송에서 교육 컨텐츠가 시청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별로 안 나와요. 그 해외 축구? 그나마 KBO 리그보다는 중계하는 BJ가 좀 적은 편이라서 몇 명 매니아들 중에서 들어오는 시청자들? 뭐 하고 가끔씩 들어오는 시청자들? 뭐 그런 유입은 있어요. 테마 이슈 요즘 잘 안 줘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는요, 내가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메이저리그는 그 현재 아프리카 TV의 메이저리그 방송을 중계를 하는 BJ들 중에서요, 그 정말 메이저리그 매니아라서 방송을 하는 BJ들을 얼마나 있을까요? 뭐 그 케이블 채널 스트리밍 하는 BJ들 중에서도 메이저리그 중계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정말 메이저리그 매니아라서 메이저리그를 중계하는 BJ들 얼마 없어요. 뭐 메이저리그 중계하는 BJ들 그 중에선 별로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를 챙겨볼 정도까지의 그 매니아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메이저리그를 중계를 하는 거였는데, 근데 솔직히 이렇게 열리는 메이저리그 시즌은 과연 뭔가 중계를 할 맛이 날까요? 근데 중계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저는 시청자들의 유입을 위해서라도. 왜냐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요, 저는 진짜 지금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넘쳐나는 시대 중에서 시청자의 유입층을 늘릴 수 있는 수단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참, 이렇게 메이저리그 시즌이 막장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올 시즌 참 굶어 죽으라는 건가? 메이저리그 BJ들한테? 참, 사무국도 그렇고 선수 노조도 그렇고 결국 자기들 조금이라도 사무국은 자기들 그 구단주들은 자기들 돈 손해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고, 선수 노조들은 그 자기들 연봉 1푼이라도 더 챙기고 싶은 거고, 결국 자기들 이익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다가 결국 이 꼴 난 거 아니에요. 참,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러면 그 팬들도 있겠지만 그 메이저리그 경기가 열리면서 그것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어쩌라고요. 진짜 뭐 그래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내가 화면에다 대고 그 가운데 손가락을 확 날리고 싶지만 그랬다가 내가 노란 딱지를 먹을 것 같아가지고 넘어갈게요.